네, 안녕하세요. 현진영 데이의 곽수산, 현진영입니다. 자, 우리 현진영 데이에서 새로운 코너가 개발이 됐는데요. 바로 프로듀서 진영이. 프로듀서 진영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작곡가들에게 해당되는 프로젝트고요. 네. 이 코로나 시대로 굉장히 암울해져 있고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우리 음악계의 작곡가들을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일단 대상은요, 기존에 활동을 한 작곡가도 돼요. 그리고 실력은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한 작곡가도 되고요. 실용음악과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작곡가 지망생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작곡을 할 줄 아는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 분들도 돼요. 아,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곡을 보내주시면 지금 아래 이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양식이 있죠. 그렇죠. 자, 작곡하신 곡의 풀 버전 그리고 1분 미리 듣기 버전 이 두 가지를 다 보내주시고요. 본인의 간단한 프로필 그리고 곡에 대한 소개를 조금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양식에 맞춰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총 4주간 예선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본선에 통과해서 추후 1등이 되신 분 그리고 2등이 되신 분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뭐죠, 형님? 일단 1등은 네?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1등이 되신 분의 곡을 유명 가수가 가창을 해서 음원으로 발표를 합니다. 유명 가수가 그 곡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등은 상금이 3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유명은 아니지만 뭐 신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가수는 가수죠. 네. 가수가 가창을 해서 또 음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곡들의 프로듀싱을 누가 한다? 제가 합니다. 그렇죠.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작곡자와 함께 공동으로 프로듀서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편곡이 부족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곡이 부족하셔도 가이드라고 하죠. 노래를 불러서 데모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멜로디가 좋으면 편곡이 떨어져도 1등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프로듀서 진영이가 편곡을 도와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 현진영 데이의 프로듀서 진영이 많은 작곡가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